이게 만약에 모지라 그러면 압이 좁은 부위로 모여지기 때문에 더 세게 압이 들어갑니다. 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모지 굵은 이렇게 제가 근육을 실험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해드려요. 이것도 수지갑에 올려서 예,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예, 받는 사람의 저항도 거의 없애고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예, 혼자 힘으로 쭉 폈다가 꼭 다섯 번만 해보세요. 쭉 펴보세요. 쭉, 예, 또 바로 하시고 또 쭉, 쭉 최대한 쭉. 예. 지금 제가 단모지 굵은을 딱 잡고 있어요. 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 쭉 펴보세요. 쭉, 쭉 바로 하시고요. 오케이. 뗄 때 확 떼시면 확 수축돼 버립니다. 모지 많이 쓰셨나 보네. 네. 예, 지금 두 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작은 근육이긴 한데요. 이거 이두근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손가락이 없는 거. 예, 이런 표현이 나오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 만성적인 통증 있는 분들, 그냥 복사근 여러분들 잘 못 잡잖아요. 복사근 딱 잡고요. 내가 조금만 잡고 움직이게 하고 걸어가세요 하고는 제가 손을 탁 떼버리면요. 가다가 떼면 막 이렇게 반응이 나. 그거는 복사근이 우리 체관을 골반하고 코하고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복사근을 많이들 안 보시고 길이근하고 복직근만 많이 보시는데 복사근에서 무릎 통증, 발목 관절 다 나가는 거 아시죠? 위로 다 타고 올라갑니다. 어깨 관절까지요. 얘를 인위적으로 딱 해서 순간적으로 풀어놓으면 근파하고 높아지고 이완되면서 요통이 딱 사라지고요. 그럴 때 항중력근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게 체간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걸어갈 때 막 놀래요. 이렇게 중력에서 살짝 잠깐 자유로워지는 상태, 그리고 요통이 없어지는 상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두근도 이렇게 똑같이 해보라고 이두근 딱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이게 그냥 똑같은 10이라는 힘으로 가는데 얘는 그대로 가는데 얘는 확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이제 다 체중과 수지갑에 올려드리고요. 수지갑은 우리 인체가 이렇게 편편한 것 같잖아요. 등에 보면, 그죠? 근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부 원입니다. 굽니다. 이 창문지는 편편한 것 같지만 창문도요. 유리로 된 빌딩 보시면 편편하게 다 보이던가요? 다 울퉁불퉁 보입니다. 저기 지금 편편한 것 같지만 다 굴곡이 있어요. 여기도 편편한 것 같지만 굴곡이고 외계에서 보면 지구가 완전 옥처럼 둥글게 보이지만 사실 산맥이 있고 해저가 있고 이러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얼굴에도요. 이 평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시면 예, 이쪽 광골조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교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각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학, 골격학, 해부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포인트의 수지갑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또 전쟁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옛날 라이언 일병구하기 보셨나요? 총으로 쏘는데 막 리얼하게 나오죠. 실사로 막. 그 철모 맞고 가는데 총알 튕겨나가는 거 보셨어요? 이게 철모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 이거였다. 철이었다. 그러니 뚫고 들어갑니다. 장갑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은 둥글기 때문에 우리는 뚫고 들어가는 수직을 찾아서 수지갑을 넣으셔야지 여러분들의 힘이 보통 10으로 고객이 10을 원해. 10이라는 압을 원해. 여러분들은 실제는 13, 4를 줬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시는 분들. 깽깽대면서 했어요. 그럼 그 고객들이 딱 나한테 오시면 세게 받으세요? 난 세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딴 데 다니면서 낑낑거리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압을 하는데도 아프다 그러세요. 제가 힘을 세게 줘서가 아니거든요. 그 수지갑을 찾고 체중압으로 호흡과 리듬, 밀착 이 원칙을 좀 지키고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관절 사이의 각도를 좁혀라. 이거는 팔 씨름할 때를 잘 봐보세요. 팔 씨름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이 상태에서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 다 져요. 근데 이 상태에서 딱 붙이고요. 이게 몸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겨요. 이해가시죠? 줄다리기 할 때 군인들이 왜 뒤로 자빠집니까? 왜 이거 붙이고 합니까? 왜 몸으로 붙입니까? 힘을 세게 나오게 하려고. 예. 바위 밀 때 이러고 밀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면 몸에 딱 붙여서 지면 반발력하고 이 큰 바위의 중심을 향하는 이 수직을 딱 받쳐줬을 때 최대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관절 사이를 자꾸 붙이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몸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는 안 움직여도 몸이 이렇게 갑니다. 어제 끝에 가서 이제 조금씩 움직여주는 건 괜찮아요. 힘이 빠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무게중심 말씀드렸는데 무게중심을
시술자의 높이보다 작게 내가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베드에 딱 기대고 혹은 무릎을 꿇고 올라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주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면 힘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막 춤추면서 갑니다. 춤추면서 쭉쭉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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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호흡이 내가 리딩을 확 합니다. 받는 사람의 호흡을 내가 딱 땡겨오거든요. 입 벌리고 있어. 이완된 상태. 호흡을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아플 때마다 호흡이 저절로 돼요. 우리 몸이 풍선 상태가 돼요. 그리고 소근육을 쓰시면 안 돼. 대근육을 쓰셔야 돼요. 자꾸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걸 쓰시면 안 되고 딱 해놓고 최소한 이 모지를 쓰실 때는 최소한 이 팔을 쓰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걸 쓰셔야 돼요. 수근 하나 잡고 끈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안쪽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렇죠? 바깥쪽은 어때요? 원심력에서 크게 나오잖아요. 얘는 조금 움직여도 돼요. 근데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필요한 동작들이 다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자꾸 트레이닝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근육보다 대근육이 힘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요거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헬스장에 가셔도 단일 관절 운동보다 연합 관절을 쓰셔야 됩니다. 헬스장 운동 가보신 분들, 막 등치 좋은 분들 이게 덤벨 운동, 이두근 운동하고 하는 거 봐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바디빌딩이 뷰티하게 예쁘게 안 나와. 덩치는 그 힘은 좋아.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들거든요. 그죠? 이 기립근도 쓰이고 막 다 쓰인다고. 이 견관절도 움직이고. 이거는 커져. 근데 이두근은 예쁘게 안 나와요.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앉아서 딱 견관절 고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거 딱 붙여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머신들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견관절 고정시키고 이두근 막. 근데 이거 하는데도 또 이렇게 엉덩이 움직입니다. 잘 봐보세요. 예. 그리고 런닝머신 하는데 1년 동안 하는데 땀 40분 1시간씩 뛰는데 땀이 안 빠진대. 아니 살이 안 빠진대. 걷는 거 봐보세요. 막 이러고 걷거든요. 힘 빠져가지고. 여기 딱 이 12번 T12가 되게 중요한데요. 관련 아까 임상근육학 좀 이따 할 때 제가 그 중요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하후근이 걸려있는 이 부분 12번 여기 풀어주면 여기 안 풀리면 순환이 안 됩니다. 여기가 풀려야지 돼요. 누워보시면, 받아보시면 그 느낌을 아시는데, 예, 네, 하여간, 여기 중요도는 조금 이따 말씀하면 다시 드리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연합관절을 쓰기 때문에 힘은 많이 나와. 그러니까 크게 들어요. 제가 그 코칭할 때, 막 운동,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kg 들고 막 하시던 분들이요. 제가 10kg 달아놓고 그거 시키잖아요. 12회를 못해요. 이두근이 뻑뻑해지거든. 런닝머신도 내가 자세 딱 가르쳐주고 가르치면요. 15분, 20분만 뛰기 힘들어서 못해요. 인터벌 막 주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단일 관절이 아니라 예, 큰 관절들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면 반발력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죠? 아, 2시간 동안 하느라 제가 이렇게 막 빡빡하게 막 달리듯이 가는데. 김제동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내용 위주로 좀 갈게요. 좀 따분하셔도 우리 쪽 뭐 학문 자체가 좀 따분합니다. 예. 근육학 들어가면 더 하고 가볼게요. 예, 이 상위 1%가 되는 테라피스트가 되는 이 방법인데요. 저한테는 이 5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영향을 주신 분들이 권재영 교수님, 그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길러낸 그 오성고등학교인가요? 대구의 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멘탈적으로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셨고요. 그다음 우종훈 교수님, 이분들이 강조해 주신 것들이 이 호흡하고 리듬, 체중, 밀착이라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딱 느낌, 딱 깨우침이 한 세 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요. 막 하다 보면 고객들이 막 목 이렇게 되시, 거북목에 막 이런 분들 있죠. 또 술, 고기 막 기름진 거 많이 이래가지고 오시는 분들, 강원장 나오면 아파 죽겠어. 막 세게 손도 안 들어가 막 이분들은.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또 이분들 긴장을 안 푸니까 이분들 힘 주고 난 더 세게 해야 되니까 서로 막 계속 힘 기록이야. 나중에는 사장님 속으로 안 와도 좋으니까 난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힘 다 빼고 했더니 손에 쑥 들어가더라고. 손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쉽게 풀리고요. 내가 힘 빼면 긴장이 빠져요. 상대방 내가 힘 빼면 힘 빼는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자꾸요.